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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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우디 Q5 스포트백이라는 차량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가실게요.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Q5가 아닙니다. 그 전에 Q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웨건 형태의 SUV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스포트백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은 쿠페형의 SUV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동급 차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BMW의 X4 그리고 벤츠의 GLC 쿠페 정도를 이제 라인업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량 같은 경우에는 22년식의 45TFSI 일반형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가솔린 모델이 되겠는데, 일단 현재 촬영하는 날을 기준으로 23년식은 지금 현재 출시가 되고는 있지만 신기하게도 디젤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은 가솔린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우선은 23년식 같은 경우에는 디젤만 나온다는 점을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우디에서 차량을 구매하실 때 일반형을 할지 아니면은 프리미엄을 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히 프리미엄이 좋긴 좋습니다. 물론 뭐 그만큼 가격이 한 5-600만원 정도 추가가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봐도 S라인 패키지, 그러니까 즉슨 BM의 M스포츠 패키지와 벤츠의 AMG 라인과 같이 멋있는 고성능 바디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20인치의 휠, 그리고 반자율 주행과 서라운드 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열의 통풍 시트 기능 등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미엄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설명을 조금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늘은 일반형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굉장히 멋스럽게 잘 만들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벤츠나 BM에 비해서 의외로 많은 여성분들이 아우디의 디자인을 선호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뿐만이 아니라 그릴에 있어서도 상당히 큼직한 사이즈를 자랑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우디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수식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전구를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무빙 턴 시그널이 굉장히 멋스럽게 잘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무빙 턴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우디의 모델들도 적용이 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전방이 빠져서 후방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후방이 빠져서 전방만 들어가는 모델이 몇몇 있는 반면, Q5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전면뿐 아니라 후방에 있어서도 무빙 턴 시그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간시에 봤을 때는 훨씬 더 이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크롬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다는 것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큼직한 그릴의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것도 그릴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릴 한가운데 있는 이렇게 세로 형태의 라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크롬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꽈트로 시스템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 벤츠나 BM과 같이 후륜을 기반으로 한 4륜에 비해서는 전륜을 기반으로 한 아우디의 콰트로가 사실상 가장 우수한 품질력을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S라인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전면부의 범퍼가 조금은 밋밋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우디만의 가지고 있는 라이트에서 눈이 많이 왔을 때 라이트가 빛이 나질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그를 조금이라도 막아내주기 위해서 라이트에 나오는 워시의 라이트 하단부의 양쪽에 있다는 것 한번 참고를 끝으로, 과연 스포트백이 왜 디자인이 이쁜지 측면으로 가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시죠.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확실히 일반의 SUV보다는 이런 식으로 스포트백형과 같이 쿠페형이 굉장히 이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측면에 대한 리뷰 한번 빠르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S라인 패키지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펜다 쪽에 원래 같았으면 S라인 패키지가 있을 경우에 S라인이라는 작은 배지가 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그런 게 없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겠고요. 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9인치가 들어갑니다. 물론 프리미엄으로 들어가면 20인치로 업그레이드 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이기 때문에 19인치인데, 사실 Q5가 중형급 SUV로 뽑히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18인치도 나쁘지 않았으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19인치로 넣어준다는 것은 분명 아우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더 해자스럽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라운드 뷰가 아쉽게도 없기 때문에 사이드미러 하단 쪽에는 그 어떠한 렌즈도 있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과 마찬가지로 측면에 있어서는 크롬 라인들이 크게 윈도우 몰딩 부분에만 사용이 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쪽으로 B필러라든지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트백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하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일반의 그냥 기역자 같은 딱딱한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우아함? 약간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아우디가 조금 손잡이를 특이하게 만드는 걸로 일가견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손잡이를 당기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우디의 Q5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를 위로 당기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잡이를 당겨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위쪽 쪽으로 다시 한번 당겨보면은 위쪽으로 손잡이가 열린다는 것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멋스럽기는 하지만 키가 좀 작은 자녀분들한테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후면은 어떤지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가시죠. 자,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전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뿐 아니라 후면에 있는 라이트 또한 무빙턴 시그널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뒷차가 내 차에서 보내는 수신호를 굉장히 멋스럽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꽈트로 시스템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면에 그릴 뿐 아니라 후방에 4호 TFSI 등급 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꽈트로에 대한 레터링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 라인 지금 후면부에서 봤을 때에는 아우디 로고를 비롯해서 중앙부에 일직선으로 가로 형태의 크롬 라인 있다는 것 한 번 더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에는 트렁크 리드 부분이 살짝 약간의 스포일러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기 역학적인 설계를 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배기 팁 같은 경우에는 따로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보면은 그냥 전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무 밋밋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중형 SUV와 동일한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쿠페형의 라인업이라서 약간 공간이 삭제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양 사이드에 있는 포켓을 통해서 작은 짐들을 수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다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히든 스테이지는 그냥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뭐 없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러기지 스크린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짐이 이열로 넘어가는 일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폴딩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폴딩 버튼들은 트렁크 양 사이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당긴다고 하시더라도 폴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락이 해제가 되어서 짐을 쭉 밀어 넣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된다라는 점을 끝으로 이제 실내를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사실 요 Q5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지 실내는 조금 많이 실망하실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1열 한번 열어볼 텐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을 열게 되면은 우선 딱 얼핏 보면은 굉장히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장팀장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탑승을 해보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형이기 때문에 3스포크의 핸들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뭐 물론 BM도 럭셔리 라인과 그 다음에 M스포츠 패키지 라인의 핸들이 다른 것처럼 아우디도 마찬가지로 핸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핸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자율주행 지원이 안타깝게 되질 않는데 우선 좌측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좌측까지 보면은 뭐 크게 다를 거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시트가 한 개, 두 개, 총 두 가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있는데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쭉 보시게 되면은 어떤가요? 굉장히 좀 밋밋하지 않나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일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Q5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과는 다르게 상하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단일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뭐 터치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 햇빛 반응을 지금 일으키고 뭐 터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자, 뭐가 많이 없죠. 뭐 무선 충전 패드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선 시트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부재가 되어 있는 통풍 시트는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기어를 이제 후진으로 넣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센서
센서 같은 경우에도 전방과 후방에만 존재를 하고 있어서 측면은 운전자가 주의를 하지 않으면은 긁거나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트림도 사실 무난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게 고급스러운 소재는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알루미늄 소재인 것 같은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싼 티가 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쪽으로 지금 나머지도 한번 보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밋밋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내를 이런 식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프리미엄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적인 사항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1열 이렇게 느낌 보셨으니까 이제 2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쿠페형이기 때문에 다소 헤드룸이 좁아진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디자인이 워낙 이쁘기 때문에 이를 조금이라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넓은 사이즈의 파노라마 썬루프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개방감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온도를 조절하거나 양쪽에 열선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도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방지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3명이 타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가운데 앉는 사람이. 그래서 그냥 편하게 타시려면은 2명이 2열에 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쩔 수 없다면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창문 쪽을 보시게 되면은 썬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썬블라인드 체결하는 게 다른 회사들에 비해 굉장히 쉬워요. 양옆에 갈고리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아우디 Q5 스포트백 한번 리뷰 최종적으로 마쳐볼게요. 자, 지금까지 아우디 Q5 스포트백 일반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6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작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 5가지 S라인 패키지와 20인치 휠 그리고 서라운드 뷰와 1열의 통풍 시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자율 주행 이렇게 5가지에 대한 주요 항목만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 컴포트형이 아니라 프리미엄으로 가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견적 그리고 빠른 출고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장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23년식은 디젤밖에 판매되지 않다는 점을 끝으로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끝으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